안녕하세요, 야구 삼촌입니다. 이 글러브는 다이아몬드 IX5 시리즈 오카사라우의 글러브입니다. 올라운드용으로 포수 힐러스 제외 모든 포지션에 사용 가능하고요. 10만원 중반대의 글러브 중에서는 정말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품번이 지워질 정도로 열심히 사용을 했고요. 금박으로 된 글러브들은 글자가 지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리콘으로 된 로고가 멋지고요. 가죽 컨디션도 나빠 보이지 않은 이 글러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기 검지와 중지가 이어지는 부분의 가죽이 닳아서 찢어지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상당히 난수리가 걸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바닥 가죽을 통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여건상 그 작업은 불가능한 상황. 야구삼촌이 가죽을 덧대자는 의견을 주었고 사용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위기의 가죽 부위에 가죽 덧대기 장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장면이고요. 구멍이 뚫려서 큰 충격을 받으면 찢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이 많아진 야구삼촌. 우선 끈피드를 풀고 견적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닳고 찢어진 모습이 보이네요. 바느질을 할지 다른 방법을 쓸지 보려면 배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덧댈 가죽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을 커팅하고
문제가 되는 부위에 가죽을 대어보는 모습입니다. 우선 바늘 구멍을 뚫어 보겠습니다. 바느질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인데요. 송곳으로 간격을 맞추며 뚫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대강 이런 모습으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해봐도 완전 분해하지 않으면 바느질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은필로 가죽을 덧대는 것으로 작업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작업이 될지 궁금하시나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글러브에도 구멍을 뚫어줘야겠죠? 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작업 상황입니다. 덧대기 가죽과 글러브 바닥을 연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덧대기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벽과 바닥을 조립하기 전에 오일 한번 바르고 가겠습니다. 이제 원래 상태로 조립하고 결과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죽이 찰지고 좋습니다. 상한 부분만 빼면 아주 훌륭한 가죽 컨디션이네요.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덧댄 상태에서 쉐이퍼질을 해주니 모양에 맞게 잘 펴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보호감에 이물이 들어있는 느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글러브 사용자의 사용 영상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정도 찍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야, 근데 좀 괜찮냐, 그거? 잡을 때 별 느낌 없지? 똑같지? 제이퍼로 좀 두드렸어.